좀 있어주니까 그래도 밭을 논으로 만들기도 또 수라네.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제법 나올걸요? 뭐 제가 수작으로 한 거는 특별 에? 특별 그거 이벤트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특별 이벤트 뭘 해야 될지? 에? 우리 집에 와서 저기 아이씨 우리 집에 와서 좀 노농사 해주고 저기 뭐야 유튜브에 좀 출연해주는 사람 출연료로 마음만 먹으면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아, 밭이 논이 되고 말입니다. 논이 밭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지. 저 승주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물이 좀 있었어요, 꼬랑에. 그래서 그 옆을 좀 까내리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작은 논을 만드는, 작은 논. 아이고, 해지가 해갖고는 요즘 몸에서 반응도 없어. 애지간이 이래갖고는 몸에서 대다른 소리도 한 번 안 해. 근데 내가 해. 몸은 안 하는데 내가 그냥, 아이고, 대라, 아이고, 대라 그러지. 사실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해, 하는 거죠. 엄살. 그래요. 만만한 양이 아니에요, 이게. 이래도. 모자를 말이라 5,000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모자를 샀는데 5,000원 값을 단단히 하거라. 내 얼굴 막 이제 막 더 이상 망가지는 꼴 나도 못 보겠다. 나도 이제 뭐 좀 이제 구독자도 늘었는데 너무 막 얼굴이 막 말도 안 되는 상태로 막 얼굴 드러내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 안 하고 있었을 때야 뭐 진짜 맨날 뭐 모자 안 쓰고 모자도 안 쓰고 맨날 뭐 그렇게 밖에서 일해도 뭐 그래도 잘 버티긴 버텼다 그래 그동안에 잘 버텼지 어떻게 계속 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되든가 안 되든가 하는 거지요 뭐 끝까지 거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요. 아유 논바닥에서 아 누워서 자면 되게 시원하겠다. 바닥에서 다 퍼지려 누워서 자면 되게 시원하겠어. 진짜 조금 더 더워지면 막 그냥 넘어가는 거지. 조급한 마음도 안 생기고 이 삶 자체에서
제가 녹여내는 거기 때문에 뭐 급하다. 뭐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사라지니까 도리어 내가 이제 마음에서 조급한 마음도 사람이 본다 안 본다는 마음도 이제 조금 사라지니까 이제 도리어 구독자분이 늘어나더라고. 그래갖고 진짜 내가 뭐 1년 할 거를 1년 해가지고 한 게 1년 만에 500명 됐는데 그 100명 200명은 그냥 찰나에 하루 이틀 사이에 막 그냥 늘어나 버리니까 이거 참 사람 일이라는 거는 이걸 알 수가 없다니까. 이건 도대체가 뭐 어찌 되는 건지 나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는지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뭐 그때 잘못하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럼 유튜브도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어쨌든 영상을 송출할 때는 그런 거 예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거 전혀 아닌데도 미안했었어요. 저는 또 좀 사과는 원래 빨라요. 뭐야 여기 왜 구멍이 블랙홀이 있노? 야야야 왜 블랙홀이야? 왜 물이 다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야 안돼 아이고 왜 블랙홀이 생겼어? 물 빠지면 안돼 여기서는. 저기 물 빠졌다 나. 야 여기 지구멍이야 무슨 구멍이야? 블랙홀이 생겼어. 저기 들어가면 혹시 보물창고 있는 거 아니야? 새로운 도시가 하나 건설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보세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어? 흔하지 않아요, 이거. 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고, 야, 물지 마라, 물 떼지 마. 야,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하라고. 이거 보세요. 뭐야, 아시겠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들어가, 놀거라. 미안하다. 잠깐 너를 갖다가 내가, 누가 뭐랴, 이런 데서 일하다 보면, 뭐, 누구들도 뭐 인사시킬 수 있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숨기를 부리고 그래 가냐? 다 그렇게 올려서 사는 세상인데. 논을 갖다가 이 논을 무시하면 안 되겠네, 보니까. 이 논이 예산논이 아니네. 여기도 블랙홀이 하나 있다. 아, 이 블랙홀이, 이 블랙홀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블랙홀이 많지?
그래도 요 계곡에서 여기 옆에 물이 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일부러 댈 필요가 없어도 좋죠. 아따 허리 복적지근하다. 아따 허리 복적지근해. 어이구 매몰아. 허리야 어이구. 내 허리 돌려줘. 제가 말입니다. 지금 논농사를 위해서 밭에 나왔는데 밥 안 먹고 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아이고 대야.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배가 고파서 밥을 안 먹고 끝까지 내 버티면서 이렇게 밥도 안 먹이고 일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불가하더라고요.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토마토 하나 굽고 그 치즈 이게 탁 좀 올리고 뭐지? 딸기랑 블루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탁 토핑하고 그리고 상추 있죠. 상추에다가 이렇게 싹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밑에다 깔고 그래갖고 묵어야지 하겠는. 도저히 안 되겠대. 도저히 힘들어서. 아니 말입니다. 응? 다 먹기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몸뚱아리를 네 밥 먹지도 말고 일을 하자 이라니까. 몸이 말을 안 듣고 있잖아. 사 어지러워. 살랑살랑살랑 몸이 그거를 잃어가 에너지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얼렁 쫓아와가지고 사라다만 먹을까 하다가 사라다에다가 토마토 굽고 이제 뭐 반은 했고요. 반은 이제 물기를 또 잡아야 돼요. 물을 좀 더 집어넣어야 되고 한 반은 했어요. 상추가 떨어졌네. 먹어야지. 이제 빨간 열매 보이죠? 보리장 또는 보리자 나무. 이 와도 피부 무용에도 좋고 먹어보면 쓸쓸하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조금 딸기 사람들이 이문과 캡션마크를 많이 보내나 봐요. 저게 비군가 비군인가 남잔가 여잔가 농부인가 스님인가 그런 거죠. 이제 나는 이미 그런 게 다 없는데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제가 좀 애매하게 사람이 생겼어요. 사실은 시원찮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중이라면 제대로 된 법문을 하고 말이라 어? 법상에서 막 가설장사 믿고 말에 법문하고 그러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어? 무슨 얄구리한 추리닝이고 와가지고 막 떠들어다니까 저것이 중인지 속인인지도 모르겠고 머리는 없으니까 일단 헷갈리는 거지 그게. 현미로 만든 누룽지. 아삭아삭.
거기로 왔냐? 사람은 다 자기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응? 그냥 가만히 법문하고 신도들한테 법문만 해도 큰소리만 하면서 고개 숙이고 많은 대중들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그래 살다 갈 운명 복이 되는 거고 저처럼 과거전생에 복을 많이 깎아먹고 와가지고는 막 지 복도 없어가지고 막 지 한 끼 밥 벌어먹기도 어려운 사람은 지가 쇠가 빠지게 노력해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앉아 선빵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 좋은데 그 인연도 안 되는 거야 왜? 지 굶어 죽을까 싶어 땅을 밀고 딱 구해놨거든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어? 지 굶어 죽을까 싶어 땅 사놨는데 그래서 이제 땅도 놀릴 수 없잖아?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운명처럼. 그게 자기가 살아, 그렇게 살아라고 보내준 건 똑같, 그거라니까. 응? 희한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늘 팔았네요. 하잖아요. 그죠? 저 인간 저게 진짜 저게 뭐 하는? 저 물고기 저런 물고기 있노? 이렇게 하는데. 1년 뒤에 승주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물건인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아, 저 진짜 많네. 많이 먹어야지. 저를. 대체 말물하고 살짝, 살짝 기절시켰어, 내가. 오일에다가 살푼 마와. 섞었어. 이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원래 꽃을 배경으로 앉는 게 아니거든. 뭐, 지금 못난 얼굴이 딱 드러나거든. 저는, 열매를 배경으로 해도 뭐, 가히 뭐, 그렇게 뭐, 많이 쳐지지. 지하고 나하고 뭐, 별 차이 안 나. 응? 지나 내나 뭐. 내가 좀, 나이가 좀 젊었으면, 막, 한 가닥 더 했는데, 막, 나이가 막,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 에휴, 뭐, 그까지 나이도 아무 소용 없는 건데, 뭐. 그 나이 뭐 하려고. 신혈령은 20대 중반에 멈췄습니다. 할 말들 말하면 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치즈라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이 먹고, 만 하면은, 참 좋으련 맛. 엉겅퀴를 만들면서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뭐 엉겅퀴를 사라 그랬나 봐요. 쑥스러워가지고 내가 조금 야금나금 특별히 댓글 다른 사람한테만 이렇게 살살 몇 명만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필요한 사람한테 딱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막 찾아 헤매잖아요. 그죠? 난 참 철도 없다. 내가 싶어. 그래. 아직도 딸기하고 이건 블루베리. 이건 오디. 이건 토메로.
쭉 타가. 아이고, 야채수프 아시죠? 야채수프. 응? 그 맛입니다. 많이 먹다, 이거. 더 먹으면 해도 그래도. 많이 먹다, 이거. 여러분들은 요즘 뭐 먹고 사세요? 건강한 식생활 하시는 거죠? 요즘도 소식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노동자는 없고 딱 정진만 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소식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일꾼 중에서도 상일꾼입니다. 이것이 무슨 맛이냐? 국물이 달콤한 맛입니다. 좀 전에는 제가 야채수프 맛이라 해놓고 두 번째로 달콤하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마음이 변동하는 게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영원한 게 한치도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거 다 해놓고서 내가 밥 먹겠다 했습니다. 마음 변했습니다. 한 두 시간 일도 하고 나니까 막 머리꼬리 막 빡빡해지면서 막 저쪽은 맨날 입만 까면은 막 아니 뭐 거짓말 마친다 그랬네. 좋은 음식을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나면 노글노글하는 사람이. 여기는 뭐 무수한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농사 이런 데 잘 돼요. 약 안 치고 안 된다 그래도 벌레들이 알아서 해충도 퇴치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저리가 그라. 뭐 옛날에 여기 뭐 꼬랑이 뭐 아이고 돌다리였나? 네가 뭐 돌다리였어? 지금 내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 미안하다. 다음에 또 여기 사실은 여기 내가 연못을 하나 팔려고 그랬는데, 아, 요 옆에 연못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혼자서, 아, 환경 좀 있어서. 연못은 누군가가 같이, 아, 스님 연못 한번 합시다. 이러면, 예, 한번 합시다. 이래갖고 이제 한번 해보는데, 혼자서 하려니까, 영, 뭐, 아이고, 그거 뭐, 그거만 알고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연못까지 손대기에는. 연못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요. 아, 여기도 돌이 있는데. 아유, 이거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네. 아무리 내가, 아우, 씨. 아유, 어디 있었네. 아유, 무거워라, 씨. 아유, 내가 니를 들꼈나, 뭘 들꼈나. 아유, 무거워라. 아이고, 무겁대.
무겁대. 내가 돌까지 지금 돌까지 나를 만한 여력이 없어. 힘이 지금 그닥 쫄한데 딱 그냥 갔다가 논에 천평 심으라카니 이건 아무렇지도 않다.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직접 심으라카도 심어. 기계가 근데 확실히 기계로 하니까 좋긴 좋대요. 뭐. 알아서 쭉쭉쭉쭉쭉 심어지니까. 돈을 주잖아요 그만큼. 돈 기계값 많이 줘요. 사람이 기계 해주는데 그 45만원 주탈라야 돼. 비싸. 잠깐 해주는 것도 한 시간? 너무 비싸게 받더라. 너무 비싸게 받아. 그러니까 농작물 그 가격은 얼마 안 하고 기계값 상가 빌리는 거 비싸고 하니까 농부들이 빚을 진다고 자꾸. 여기는 돌다리였어? 돌다리였어, 돌다리. 진짜 돌다리였어. 돌다리 인정. 그 전에도 여기 꼬랑에 물이 좀 많이 다녔나봐. 그러니까.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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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안 빠진다. 발이, 아이고, 발이 안 빠져, 발이. 아! 네. 꼬꾸라진다. 아이고 개구리가 또 비가 올래? 왜 울어? 응? 나는 너를 달래줄 여력이 없다. 응? 내가 너를 좀 달래줄 여력이 없다. 교동사 짓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응? 여력이 없단 말이다.
마지막에 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심은 겁니다. 오늘 심은 거 고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남았어요. 남은 거는 이제 저 정식으로 저 벼 이번에 길이 그거 하고 나서 할 때 할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고랑에 잡초가 우거진 그런 그 곳을 지금 풀을 좀 베고 주변에 해서 벼를 제법 길이도 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여기 이제 물 좀 더 들어오게 물기를 터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물이 들어와요. 예초들처럼. 그래서 그래도 물이 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용이한데 여기는 뭐 쓸모 없는 곳이에요. 쓸모 없는 곳인데 제가 이제 한번 요번에 해본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가 이 고랑을 해도 그렇게 해서 해봤으니까요. 네. 오늘 어제 했더니 제가 이 꼬랑을 갖다가 싹 그냥 막 풀을 뽑아가지고 막 벼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이거 1부, 2부, 4부까지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야가 수확을 해서 여기 것만 따로 벼가 얼마나 나오는가. 아유 배고파서요. 길이 블루베리 좀 땄습니다. 따먹습니다. 어쨌든 아유 부족한 저의 채널에 오셔가지고 저의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저물어 갑니다. 더 이상 했다가는 제가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막 오늘 여기서 이제 수습합니다. 너무 덥고 얼른 또 샤워 좀 해야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한 알에 버려진 벽실을 심어서 저는 이것을 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고 진짜 쌀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시 제가 이 논에 와봤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논에 와서 그냥 멧돼지가 치면치레를 해줬네요. 감사하게 야들이 뭐 와서 또 뭐 누구가 말하기를 뭐 담배 한 대 물고 말이라 야 승주야 네가 말이야 왜 내 아지트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맞짱 한번 뜰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행히도 그런 일은 안 벌어졌고요. 조용히 다른 데 가서 노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한테 조그만한 그런 제거들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저는 상처받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놀다가 혹시나 내가 좀 곡식 좀 없으면 작게 먹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그래 크게 그래도 손에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 지가 먼저 따 먹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손대면 내가 얼렁 막 다다다다다다 해갖고 착 해서 내가 막 먹고요. 또 감자도 먹으면 지가 먼저 확 뒤집어 엎어 놓으면 한 고랑 엎으면 나는 이제 세 고랑 얼른 가서 이제 거두면서 그렇게 해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기본적으로 약속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그런 논이 이게 완성이 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성주였습니다. 혹시 오늘 깔끔하죠? 왜 그러냐면 길이를 이번에 길이밭에 갔더니 오늘 길이 수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잘 야물었고 전부 다 황금 물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일단 비가 그쳐야지 이제 끝이 나니까 한 이번 주 5일 안으로는 길이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길이 수확 영상은. 노는 날이 왔어요. 길이 수확하는 날이 왔어요.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길이 수확하는 날이 왔어요. 제가 이제 욕을 심어놓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지금 와봤습니다. 멧돼지 이거 아지터인데 지금 어제는 여기 안 왔어요. 밤에. 멀쩡해요. 멀쩡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자풀로 우거진 곳이 이제 완전한 그야 이거는 멧돼지 이게 자빠트려는 이 자식 이거 지나서 뭐 내가 욕을 한들 뭐 바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오고 여기서 코나를 돌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역자 형태로 코나를 돌아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됐고요.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는 좀 저기 뭐야 물이 좀더 들어오도록 물길만 좀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만의 눈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서 수확될 양은 뭐 그닥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거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와의 어떤 그 재미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요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